Jadi di permainan kali ini salah satu member akan ke depan dan memberikan pertanyaan, sedangkan 6 member lainnya harus menebak apa jawaban dari pertanyaan itu.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Let's go! Yeah, let's go. Let's go. 자, 누구부터 가시겠어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래! 잘해주시죠. Go, go, go! 자. 저희도 어차피 답을 모르고 문제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도 같이 맞춰봐요. 시청자 입장에서. 자, 질문 드릴게요. 아래! 내가 팬들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감동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지민 씨. 지민. RMC가 만들어준 곡에 항상 위로를 받는다. 아, B! 잘생겼다. 아, 2등! 학생입니다. 형고, 너는, 남준아, 너는 참된 리더다. 땡! 진!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아! 정답! 정답! 아! 진짜? 어? 진짜? 아!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아, 좋아. 굉장히 마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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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굉장히 창의적인 멘트를 해줘가지고 감동 먹었습니다. 왜냐면 네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야, 제가 원래 뭘 잘 뿌리거든요. 하트 브레이커군요. 네, 와, 우리 RM이.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아미들은 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많이 부셔주십시오. 좋아, 좋아. 네가 부신 건 내 마음이야.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 씨가 맞췄죠? 진 씨 바로 가시죠. 자연스럽게. 진! 네! 내가 최근에 산 물건 중 가장 만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휴가! 게임 아이템! 정답! 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의외의 물건 있어요. 제요. 제요. 뭐. 옷? 옷! 땡! 땡! 천국, 천국, 베개, 베개, 땡! 베개, 베개, 땡! 아, 힌트 있나요? 힌트요? 네. 힌트... 토코페디아에서 살 수 있나요? 토코페디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집! 집! 네? 집? 집이요? 집 살 수 있어요. 토코페디아 집 살 수 있어요. 토코페디아 집 살 수 있는 차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차! 차 아닙니다. 차가 힌트, 있어요. 힌트! 제 신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천국! 천국! 신발! 신발! 땡! 제요! 제요! 바디로션! 바디로션 땡! 속옷? 속옷? 속옷 땡!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슈가! 슈가! 철봉! 철봉! 정답! 안 해? 철봉을 샀어요? 턱걸이 기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턱걸이? 아, 턱걸이 하루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지금 어깨 각이? 아, 요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죄송한데, 저랑 띄워주시면 안 돼요. 띄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아, 내가 잘생긴 건 알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각, 애기인데. 네. 어깨 각고 태어난 거예요? 애기 때 이만하게 해야겠다. 아, 이만하게. 자, 문제를 맞춰주신 슈가. 슈가. Let's go. 여러분들. 데뷔 후에 저에게 생긴 습관을 맞추신다. B. 춤출 때 멤버 눈을 못 맞춘다. 아, 맞죠. 아, 네, 맞지. 정국.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네, 맞네. 항상 그건 항상. 아, 정국. 버그 된다. 그러면은 스탑도 안 했는데 땡일. 아, 제이요? 제이요. 아침밥을 먹는다? 땡. 진. 힌트 주세요.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다. 땡. 이거 힌트 받아야 될 것 같아. 저 이거 음악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 작업과 관련이 있어요. 진! 뭔가 이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를 한다. 땡. 정말? 장비를 살 때 가성비를 따. 아래! 지민! 다작을 하게 됐다. 땡. 지민! 곡 쓰는 게 쉬워졌다. 땡. 아래! 곡 쓰는 게 쉬워졌다. 땡. 대요! 대요! 곡을 쓰면 어떤 곡이 뜰지를 안다. 형 감이 좋아진다. 땡. 진! 곡을 쓸 때 항상 저장한다. 맞습니다. 좀 잘해야 돼. 이거 이제 10초마다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는데 컨트롤 S를 한다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한번 예전에 녹음을 다 했다가 날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아, 그건 마음 아프지. 네, 오토세이브를 설정해놓고 이제 항상 10초마다 세이브를. 어, 근데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뭐 그 슈가가 그 항상 뭐 할 때 자주 말하잖아. 자기 10초에 한 번씩 알트에 쓴가 누른다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